봤어, 심지어 봤어. 봤어, 봤어, 잘 봤어. 시어리 씨는? 거동은 좀 불편하신가? 잠시 후에 사고가 납니다. 왜? 어떤 사고일까요? 건너시다가 오는 차에 아니면 저 대리 데리고 온 차가 왜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후진, 기아를 잘못 넣어서? 기아 잘못 넣어서 후진되는 거 아니에요? 어? 기대고 계셔. 아, 저기 기대. 아, 약 드셔. 근데 전진기 했을 때는 뒤에 뭐가 있어? 안 움직이시죠? 아, 어떡해. 넘어지신 어르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 상가 주차장에서 이제 올라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올라갈 때도 조심해야 돼. 안 보이니까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 주차장 나올 때 안 보여.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 13,990원. 뭐 하세요? 아니 그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데 앞에서 예. 주차주의가 왜 뭐 하는 거지 저게? 아니 이거 화가 나네 이거는. 저건 저 차 나온다고 제가 알려주는 거죠? 여기에서 정산 완료. 지금 차가 올라가시는데 도는 거예요, 그죠? 돌고 있는데 들어오는 차가. 근데 저거 신경들 안 쓰더라고요, 잘. 저거 돌아가면 써야 돼요. 경광등. 경광등.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오다가 어디로 들어와요 지금? 아니 좀 가방으로 들어와요. 저 차는 아예 안 보였을 거야 지금. 오르막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그렇죠, 안 보였지. 안 보였으니까 그랬겠죠? 그래. 몇 대면? 야 이거는 100대0이 없지 않을까요? 경고 다 해주고. 아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거는 이럴 때 그 주차장 통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보험사들이 100대0은 없다라고 합니다. 와 어디예요? 근데 거기서도 천천히 가면서 중앙선 있으면 중앙선 지켜야 되는 거고. 중앙선 없으면 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곳이면은 가상의 중앙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진. 사진. 멀리서 찍은 사진. 멀리서 찍은 사진. CCTV. 이분 100점짜리 사진이 있습니다. 와. 아, 잘 찍었다. 있어요, 중앙선. 넘어왔네. 있었네. 거의 역주행급으로 넘어오셨는데? 예, 이렇게. 와, 이거는 너무 멋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기? 사진은 이렇게 찍어야 돼요. 망가진 것만 찍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백대빵. 야. 근데 사진을 보니까 꽤 넓네요. 전 되게 넓지. 하나만 들어오세요. 되게 좁은 줄 알았지. 지금 보면 마치 불방차가 다 차지한 것처럼 돼 있죠. 맞아요. 아니야. 누가 보였는데? 다리가 많네. 심지어 사진을 저렇게 찍어야 되는 거죠. 예. 두 대 충분히 다 낼 것 같은데. 불방차는 중앙선 지켜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와, 저거는 느와르에서 이제 이렇게 암살할 때 일부러 박은 다음에 내리면 박으려고 막 중국에서 시키는 거 알고 하려고 내려서 담가야 될 때 이제 아쉽긴 하다. 그러니까 뭐 운전 미숙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좁은 데 갈 때는 편하게 가면 안 됩니다. 불편하게. 저 손 지켜서 가려면 좀 불편하더라도 지켜야지 그죠? 지킬 건 지키면서 가야지. 여기 보다가 내가 화를 내게 되네. 화나는 영상이 좀 있지. 네. 요즘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고 네. 자가용 오토바이도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아파트에 자전거 주차장 있는 거 아세요? 네. 있어요. 네. 봤어요? 네, 자전거가 따로 될 수 있게끔. 네. 이륜차 주차장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거 있나? 있어요. 아파트 있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있고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하나씩 돼가지고 자물쇠 잠그게 할 수 있고. 따로 있어요. 그 아파트에 자전거 주차장 그리고 또 오토바이 주차장이 어디에 있나요? 입구에 들어가는 데 들어가는 입구에. 예, 입구에. 오토바이는 지하. 네, 지하 맨 마지막에 있더라고. 자,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지금
3층으로 내려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저렇게 내려가. 오, 저기를? 학생 아니야? 네, 빠르진 않는데 아직까지. 엄청 위험해 보이는데. 안전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 나 무서워 죽겠네. 깔렸네. 아우. 깔렸어. 저 자전거 타신 학생 왜 저렇게 무서워? 저희 자전거 저렇게 타고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기로 자전거 끌고 갈 수 있나요, 여기로? 아니요. 안 되죠, 선생님. 안 되죠. 사람이 다니면 안 되죠, 저기는. 자전거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죠? 천천히 가서 좌우를 살피려면은 여기로 가야 보이겠죠? 네. 바로 여기 있으면은 오른쪽에서는 차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좌우를 살피기 위해서 가운데 쪽으로 갔어요. 근데 차가 와서 네, 좁게 돌았죠. 아, 예, 넓게 안 들고 A필러에 가렸나 보다. 그렇죠, 좁게 돌아서. 많이 다쳤어요. 그래요?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예, 다른 각도의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 더 있구나. 아, 저기를 자전거 타고 내려오면 안 되지. 아, 근데 빠르지 않네. 봤어, 심지어 봤어. 미쳐, 안 봤어, 보였나? 봤어, 차 봤어. 그 순간 차가 오는 걸 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내려오면서 좌우를 살펴요. 그래야 여기 요것과 요것에 의해서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전거가 좀 살피기 위해서 이제 너도 왔어. 차 봤어, 예. 학생인 것 같은데. 차가 봤어? 이거 봐야 돼, 무조건 봐야 돼. 몇 대 몇? 아, 이거 어려워요. 모르겠다. 근데 야, 자전거가 내리면 안 되는 데인데, 그렇죠? 일단 이 상황 보고 몇 대 몇? 아, 그냥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자동차가 더 커 보이는데? 자동차가 많이 커 보이는데, 이거는 8대 2? 자동차가 8? 장사 8이에요. 난 장사 8. 왜냐면 자전거는 거의 멈췄고 또 안 빨랐고. 차가 충분히 한 번쯤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차가 분명히 보고 멈출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냥 무시하고 밟은 느낌이 들어서. 차가 훨씬 잘못한 게 많아. 왜냐면은 너무 좁게, 그치? 원래는 이렇게 넓게. 중앙선 물고 도는 거거든. 원래는 이렇게 넓게 했으면 충분히 자전거도 볼 수 있고 했을 것 같은데 아쉽다, 근데 너무 많이 다치더라고. 요즘 말 맞다나 저게 자전거가 아니고 차였으면 차에서도 박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와도 박았고 내려와야 돼. 오토바이가 와도 박았을 것 같아요. 자전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예. 아, 이 판사에 따라서 살피더라도 한 여기쯤에서 살폈더라면 그럼 좁게 돌았어도 사정권에서 벗어났을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판사 만나면 자전거에게 한 10 내지 20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100대 0으로 볼 거냐, 10 내지 20으로 볼 거냐 뭐 그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전거가 왜 내려왔을까요? 진짜 왜 내려왔어요? 주차장이 지하에 있었나요? 이곳을 가보면 2륜차 주차장. 이거 오토바이 그거죠? 이렇게 주차하려고 너무 잘 돼 있다, 근데 여기. 이게 4층에 있어요. 아. 그러면 아까 저기 자전거를 왜 타고 내려가 그러셨잖아요? 그럼 자전거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려서 끌고 갔어야 되나요? 아니, 끌고 갔어. 고민스럽네. 근데 거기를 오토바이 끌고 가나요? 자전거 빨리 간 것도 아닌데? 천천히 브레이크를 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부분에 와서는 자전거도 거의 멈춰 있었으니까 자주 내려가셨던 것 같은데, 그지? 네. 아까도 그 상가에서 중앙선 돌고 슝 내려오다 사고 난 거. 그것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오른쪽으로 와서 사고 안 났잖아요. 지금도 좌회전을 원을 크게 해서 이렇게 돌았더라면 그럼 사고 안 났죠. 이 아파트는 어차피 이런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자주 오겠네요, 그러면. 그 길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항상 인지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시골 가면 대리가 어떻게 돼 있나요? 와, 이거 복잡해요. 그냥 이모가 불러주는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시골 가면 가족들이 오는 거 아니야? 시골에도 있긴 있는데 비싼데 있어요. 거기서 그분이 나갈 게 없어가지고 태워달라는 사람도 있어. 아. 그러니까 가족 중에 술 안 먹은 사람.
데려다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 데려다 줬으니까. 예, 왜냐면 안 되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네. 못 돌아가는구나. 시골에는 어떻게 올까요? 걸어와요? 2인 1조. 아. 2인 1조. 아. 팀으로. 픽업을 해주는구나. 어, 차가 와요. 차가 와서 대리 이제 가면은 그 차가 따라가요. 따라가서. 따라갔다 거기서 다시. 데려와야 돼. 비용이 비싸지. 더 비싸겠네요. 아, 비용, 그래서 비싸. 비용 비싸요. 비싸요. 와주시는 걸 감사해야 되니까. 아, 이번 영상은 네. 시골에서 대리를 이용했는데 식당에서 차를 조금 떨어진 데 세워두셨어요. 대리 차를 타고 차인 데까지 갔습니다. 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어? 무슨 상황이 벌어질 게 있지? 응? 상황이 벌어질 게 있나? 왔어. 네, 대리가 왔어요. 어, 뒤에 차 놓은 거 아니겠지? 지난해 12월 말경에 이 차가 대리기사를 태우고 온 차예요. 네. 네. 차에서 대리기사 내렸어요. 네. 그리고 내리고. 뒤에서 어르신, 어. 네, 내리세요. 예, 있게 해주셨는데. 예. 네. 차 조쪽에 있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내리셨어요. 어, 차 조쪽에 있어. 어, 약 좀 많이 드셨나? 네. 어르신네. 어, 제대로 걷지 못하시네. 가지러 갑니다. 어. 그죠? 대리기사는 길 건너가요. 네. 네. 어? 횡단보도가 저기 있는데. 이 어르신은 거동은 좀 불편하신가? 잠시 후에 사고가 납니다. 왜? 어떤 사고일까요? 건너시다가 오는 차에 아니면 저 대리 데리고 온 차가 후진 가는 거 아니에요? 후진 아 기아를 잘못 넣어서 후진되는 거 아니에요? 윈도에서 기다리시지 왜 차도에서 기다리시죠? 아 저기 아 후진 하나 보다. 삐삐삐삐 소리 안 나. 기대고 계셔. 아, 저기 기대. 아, 약 주시면. 근데 그게 전진기가 있을 때는 뒤에 뭐가 있어? 뒤에 뭐가 있어? 어머! 차가 아니 누가 운전? 자. 후진이면 나는데. 아유, 위험하니까 여기 계세요, 이런 거. 대리기사님이 약주 한잔 드셨으니까 잠깐 이렇게 네. 예, 무심코 기대고 계실 거라는 건 생각을 못 하셨구나. 아, 아예 모르셨나 보다. 어떻게 어떡해. 어우, 큰일 났다. 머리 많이 여진탕. 됐을 것 같아. 어우, 아, 설마. 안 움직이시네. 아, 어떡해. 넘어지신 어르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 제가 아, 너무 머리로 넘어지셔가지고 그냥 왜냐면 너무,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일자로 넘어지셔가지고 머리 아, 젊은 사람도 그렇죠 크게 네. 저 정도면 분명히 머리 다치셨을 것 같아요. 맨정신이면 짚고 이러는데 자녀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어떻게 이런 아 이런 사고도 처음 본 진짜 반지 않게 진짜. 어떡해.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어떡해.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눈 좀 아가씨 오늘 제 일부러 다 적게 해줘. 아, 진짜. 먼저 아빠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정확히 전화를 받았는데 119 구조대원께서 이제 따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하면서 최초 이제 신고자는 대리기사분께서 이제 아버지가 혼자 길을 가다가 넘어지셔서 피가 나면서 이제 크게 다치셨다. 달려와달라 하셔가지고 병원에서는 지금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많이 심각하다고 하셨어요. 아유, 근데 저런 사고를 하셔. 아, CT 결과는 뭐 좌우 양쪽 뇌에 뇌출혈이 이제 발생했다고 부종이 심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종 빨리 가라앉아야 하는데 그래서 계속 뇌는 열려 있는 상태. 그
사고 당시 그 대리기사 차량의 블랙박스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대리기사분께 좀 전화를 드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안 돼요, 진짜. 또 대리 회사 측에도 전화를 해봤고 했는데 바로 연락이 닿진 않았어요. 112에 신고가 네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경찰 통해서 그 사고 난 현장에 그 CCTV 영상을 경찰이 확보했다라고 연락을 주셔서 아 CCTV 없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야, 천정동력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아, 좀 저 위로 좀 계시라고. 이렇게 추측으로는 이제 대리를 불렀고 이제 내려서 아 인도가 아닌 도로 이제 차량 뒤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추겼던 분은 차를 가져오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가신 것 같고 아버지는 기다리시다가 이제 차 뒤쪽에 이제 기대신 거죠. 저기서도 솔직히 사고 나도 무방할 정도로 그냥 도로에다 대고 도로 완전 도로니까. 그래서 그 운전자분께서는 그 아버지를 못 보시고 차를 출발하다가 아버지가 뒤로 넘어지신 것 같습니다. 비상 깜빡이도 안 켜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그러고 일이... 너무 도로에 계셨는데. 야 이거는 참 대리분들도 이제 뭐 이렇게 도로에만 안 그랬으면 그지. 저희도 사실 CCTV 보기까지는 한 며칠간의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당연히 길 가다 넘어지셔가지고 응급실로 이송이 된 걸로 알았었는데 길을 가다 혼자 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 혼자 넘어진 게 아니네. 아예 상상조차도 못했던 상황이었어서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냥 그 영상을 보자마자 참 교통사고가 이렇게도 날 수 있구나. 그냥 차에서 내려서 단순히 기대고 있었던 것뿐이었는데 조금만 후방에 대해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사고는 안 났을 텐데 참 허망하게 사고가 났고 그렇게 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한 번만 봐주셨으면. 그러게. 그리고 바로 알았어, 멈춘 거 보면. 아, 진짜 허망하다. 그때 당시 2인 1조로 움직였지만 어쨌든 운전자 그분께서 가해자는 그 운전자만 조사하고 검찰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특례법 과실치상으로 이제 송치됐다가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과실치사로 아, 전환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어깨만 부딪혀도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인간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실수라고 하시면 그래도 인간적으로 먼저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잘잘못을 떠나서 그 6개월 동안에 입원해 계실 동안 한 번도 연락도 없었고요. 뭐 결국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을 뭐 협의나 협상이나 보상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한 번도? 7개월 동안? 이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큰 문제. 이건 큰 문제. 아우 저러다 돌아가셨구나. 원래는 이제 체격도 되게 건장하셨는데 7개월 동안 뭐 영양 보충도 안 되고 아예 유의식이 없으셨으니 뼈밖에 안 남으셨죠, 마지막. 간병비랑 그다음 필요 물품이 거의 월 500씩 하면서 한 1억 7천 넘게, 한 1억 8천 정도 나왔었고. 저거 어떻게 보상받아? 그쪽에서는 아, 유상 운송으로 인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들어서요. 유상 운송? 그거 대리. 할 수 없이 모범차 상해로 병원비 지급을 먼저 선지급을 하게 됐던 내용입니다.
대리기사 픽업 차량이요. 그 차량은 보험이 네네. 들어져 있나요?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유상 운송 중에 사고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상 운송에 해당되는지 여러 날에 거쳐서 검토를 하고. 대리기사를 운반, 이동한 목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가입한 종합보험으로는 그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 저희 피해자 쪽 보험 처리가 됐었고요. 그러면 누가 믿고 대리운전을 부를 수가 있어. 이동할 때만 그러는 거 아니야? 그치? 저번에 타질 않았는데. 이제 임종 때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힘내라는 말은 좀 못하겠고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 편히 가시라고. 사랑한다. 응,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 너무 멋쟁이셨네. 빨리 저도 그림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빠를 보면서 존경하게 됐었죠. 그 같은 미술계기도 하고 워낙 대선배이시기도 하니까. 아이고. 아 진짜 얼마나 7개월 동안 얼마나. 아버지 차량을 가지러 가면서 도로 위가 아닌 인도였으면 아니면 그리로 안내를 해드렸었으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운전자가 후방 주의 의무라고 할까요? 그것만 조금 지켜서 운전을 했었으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었을 텐데 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귀도 진짜 조심해야겠다. 야 이거는 너무 허망하다 진짜. 어. 세상에 이런 사고도 있겠죠. 한불리하면서 너무 어이없어. 이런 일은 진짜 처음 보여요. 근데 취하신 분을 데리러 가는 거니까 좀 생각은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취하신 분이 계시고 내렸으면 어딘가 있지 위치 파악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우선 첫 번째 아쉬움은 차를 여기다 세울 게 아니라 바짝 붙여서 유턴해 갖고 와서 이쪽에 세워져 있는 차 그 옆에 차를 세웠더라면. 그러게. 그죠? 아버님 먼저 타시겠으면 네. 그런 이런 일이 없죠. 또 유턴하기가 적당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세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는 차가 멈추자마자 앞에서 내리고요. 아니 잘 뒷문을 열고 또 오시길래, 뒤에서 예. 굳이 내리시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차에서 좀 기다리고. 차에 잠깐 계세요. 네. 차에서 좀 기다리게 해줘. 여기 안장. 인도 요 안전한 곳에 여기 잠깐 계세요. 제가 차 그렇죠. 가져올게요. 그래서 괜찮았을 거 아니겠어요? 너무 차도에 그냥 지나고 나니까 너무 그렇죠. 예. 아쉬움이 너무 많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랬더라면 약 드신 분 약 드셔서 아까 몸도 약간 좀 이렇게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 유족분들의 그 아픔을 위로할 수는 없죠. 그럼 저럴 때 저런 그 2인 1조 대리를 하려면 유사운송 특약에 별도로 가입을 해야 옳죠. 선생님 내 차에 아직 타시질 않았는데 아직 안 타셨어요. 그래도 유상운송입니까? 아 여기까지 태우고 온 게 돈 받고 태우고 온 거랑 똑같잖아요. 와. 아니 저 대리를 하면 돈 받을 거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왔잖아요. 늘 그렇게 하는 차잖아요. 보험사에서 그렇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면책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고 출발한 저 차에게 저차 운전이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게 진짜. 저 차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하기에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아, 교통사고 고의는 없죠. 저 실수죠. 업무상 과실이죠. 너무 애매한 거 같아요. 세워주는 위치가 조금 도로를 해서 그 부분이랑 차도에 서 계셨던 그러니까 차도에 말이에요. 내리게 하셨던 그 부분. 근데 이제 2인 1조인데 그죠? 라고 말씀드리기가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예, 저 운전자분이 정말로 정말 모르고 출발하셨어요. 근데 저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 조심스러워서 말씀들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선생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유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2인 1조. 맞죠, 맞죠. 예. 나중에 경찰, 검찰에서 그 2인 1조의 그 행태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분석해야 돼요. 너무 잘못했지.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죄가 옳다는 의견입니다. 도의적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요 대리운전자 또 운전자 그리고 대리운전 회사 아. 책임을 져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재판 진행 중인가요? 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지금 유족분들은 알아보고 계세요. 안타깝네요, 참. 그 제가 사고들을 쭉 보니까 내가 멀쩡하게 해도 상대방이 실수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하는 게 방어운전인데 저 요즘에 운전을 많이 하면서 약간 자신감이 생겼는데 아 요즘에 좀 안 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러다가 좀 날 것 같아서 좀 오늘 사례들을 보면서 아 다시 한번 또 그 방어운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금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아무튼 잘 봤습니다. 네.